좋아하는 해돋이 명소로 무려 40.2%가 응답한 ᄉᄇ이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해돋이 명소 탑 A!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8위 양양 낙산사 2.4%. 강원 양양군에 위치한 낙산사는 관세음보살이 머무른다는 낙산에 있는 사찰로 671년 창건하였습니다. 별점 4.43점으로 입장료는 4,000원입니다. 낙산사는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본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해돋이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절경을 되게 좋다고 가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7위 여수 항이람 3.3%.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항이람은 전국 4대 관음 기도처 중에 한 곳으로 백제 의자왕 5년 신라 원효 대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이곳은 바위 모양이 거북이 등처럼 되어 있어 영구암이라고도 불립니다. 전국 4대 기도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처음 들어왔어요? 네, 저 처음 들어왔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항이람. 6위 지리산 천안봉 3.4%. 경남 산청에 위치한 지리산은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 5학 중 남학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 해서 지리산이라 불리어 왔습니다. 지리산 천안봉은 너무너무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꼭 가봐야 할 곳 같아요. 왜요? 어리석은 사람 가라고 하니까. 저도 그럼 가봐야겠네요. 5위 해남 땅끝마을 3.7%. 전남 해남에 위치한 땅끝마을은 한반도 최남단으로 땅끝이라는 상징성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땅끝탑, 모노레인, 해양자연사 박물관, 땅끝길 등 별점 4.22점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명소로 꼽힙니다. 제 평생에 제가 해남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없어요. 그래요? 언제 가보죠? 4위 울산 간절곶 9.3%.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간절곶은 동해안에서 가장 맨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호미곶보다 1분 빠르게, 정동진보다 5분 빨리 해돋이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별점 4.21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맞이 명소입니다. 울산 간절곶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도 아직도 못 가봤어요. 이곳이 정동진보다 더 빨리 해를 볼 수 있다니 처음 알았습니다. 그니까요. 저는 정동진이 뭔가 제일 빠른,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거기가 제일 빠르겠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3위 포항 호미곶 10.3%. 경북 포항에 위치한 호미곶은 새천년 한민족 해맞이 축전 개최 장소로 새천년 기념관, 상생의 손, 성화대, 불시암 등 볼거리가 많으며 상생의 손은 사람의 양손을 청동으로 만들어 바다와 육지에 서로 마주지는 형상으로 각각 설치하여 상생과 화합을 상징합니다. 별점 4.34점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호미곶, 호미곶! 이 상생의 손이 네네네. 굉장히 상징성 있잖아요. 저는 고모가 포항에 살아서 저는 몇 번 봤어요. 진짜요? 저 직접 보고 싶네요. 2위 제주 성산 일출봉 15.8%.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성산 일출봉은 푸른 바다 사이에 우뚝 솟은 성체와 같은 모양, 봉우리 정상에 있는 거대한 사발 모양의 분화구, 그리고 그 위에 맞이하는 일출의 장관 때문에 찾는 이들의 감흥과 탄성을 자아냅니다. 별점 4.42점으로 성인 기준 입장료는 5,000원입니다. 혼자 제주 여행을 했을 때 가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맞아, 저도 가족여행으로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많아도 너무 좋았었어요. 맞아요. 네. 1위 강릉 정동진 40.2%.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정동진은 시내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1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있는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별점 4.21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해맞이 명소입니다. 저는 혼자도 해를 보러 가봤었고 친구랑도 가봤었고 가족이랑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것 같고 갈 때마다 기대가 되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예상을 했지만 역시나 정동진이 1등을 했네요. 이제 연말이고 새해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저희처럼 많은 분들이 해돋이를 못 보러 가실 것 같은데 그 아쉬운 마음을 대신 달래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